자, 오늘은 반려동물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 영상에서 종종 등장했던 고양이,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하루라고 하는 고양이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제 집에 강아지랑 고양이 이렇게 두 마리를 같이 기르고 있는데요. 강아지의 경우 배변판에 볼일을 보는데 고양이는 모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고양이 화장실을 사용을 해보고 막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이 고양이 하루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화장실을 적게는 5번, 많게는 8번까지 이용을 하더라고요. 생각보다 좀 많이 이용한다?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막 똥이나 오줌이나 이런 걸 치우는 게 좀 버겁다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자동화된 화장실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막 제품들을 찾아봤거든요. 그런데 실제 이 제품이 어떤지도 모르고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구매 자체를 좀 망설이게 되었었습니다.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서 스마트 고양이 화장실 제품을 추천을 받게 되었고 지인이 사용했던 경험이나 가격 자체도 저렴하다 보니까 아! 이거다! 싶어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쭉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디클 패트리 고양이 화장실 제품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화된 고양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을 며칠에 한 번 정도 비워주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. 그러다 보니 화장실 청소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제품들을 이곳 저곳에서 충분히 보고 오셨을 것 같기에 이 제품에 대한 뭐 자세한 스펙이라던가 가장 기본적인 뭐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누가 사용하면 적합한지 저 개인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또 단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실사용 위주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.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네, 매우 편합니다. 고양이 화장실을 자주 치우게 되면서 시간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 혹은 학업들로 인해서 낮에 고양이를 케어하는 게 다소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. 그 다음은 화장실 위생 상태를 나름 네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직접 치우게 되면 이게 뭐 아침 아니면 점심 저녁 자기 전 한 이 정도 흐름에 맞춰서만 몰아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60초 뒤에 자동으로 이제 이거를 치워주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직접 청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네, 그런 점에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 디클 고양이 화장실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버전이 있고 스마트 버전이 있더라고요. 만약에 스마트 버전, 저는 스마트 버전을 구입을 했거든요. 스마트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앱을 통해서 뭐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신기해가지고 이 청소하는 그런 기능들, 네,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면 이 앱을 통해서 푸시가 날라오거든요. 그래서 고양이의 뭐 배변 상태, 네,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제가 정보를 받아보니까 그런 점들이 또 괜찮았습니다. 그런데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굳이 스마트 버전 말고 일반 버전을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고양이를 기른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고양이한테 좋은 제품을 선사해주는가? 선물해주는가? 네, 그런 것들이 은근히 자랑 요소로 좀 언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쉽게 말해서 고양이 화장실계의 끝판왕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자부심? 네,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네, 이 위로 더 올라갈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나는 애매한 뭐 그런 제품들보다 확실하게 좋은 제품을 고양이한테 쓰게 해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제품 네, 충분히 괜찮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정도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단점 있기는 있어요. 이 화장실도 가끔은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다른 화장실 제품들에 비해서 매우 힘듭니다.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완전 분해를 해서 그 물청소를 이제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거든요. 그런데 제품 크기 자체도 좀 크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청소할 때 진짜 약간 땀으로 샤워하는 느낌? 네,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집에 남자가 없거나 아니면 좀 힘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청소 관련된 거 한 번쯤 고민하시고 이 제품을 고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고양이 화장실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모래가 주변에 이제 퍼지지 않는 그 사막화가 좀 괜찮은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.
그런데 이 스마트 고양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모래가 주변으로 진짜 엄청 튑니다. 장난 아니에요. 그냥 사막화가 아니라 사막이에요, 사막. 그래서 여기에서는 커튼을 별도로 팔긴 팔더라고요. 들어갈 때 아니면 나올 때 그 모래가 튀지 않도록 이제 막아주는 그런 커튼 같은 걸 파는데 보니까 커튼 사이로 구멍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느낌? 막 인터넷에 리뷰를 봐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그닥 효과는 없는데 아예 뭐 없는 것보다 낫겠죠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단점으로 두었습니다. 사막화는 네, 답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달 동안 실제로 사용하면서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이 스마트 고양이 화장실 제품을 구입을 하실 때 나의 패턴과 잘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네,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디클 패트리 고양이 스마트 화장실 제품 리뷰였습니다. 앞으로도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뭐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나만의 꿀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. 이거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eah.